9월 5일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9월 10월의 말씀 찬양 성경은 찐 친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바이블 어드벤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9월 첫 번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9월까지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몰랐어요.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8월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고 있을까요? 우리 8월에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 헌금, 그리고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두 가지 예화, 그리고 두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9월에 나눌 예정인데요. 9월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를 나눠 갈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어드벤처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함께 볼까요? 오늘 우리는 바이블 어드벤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각 방에서 미션을 수행해야만 다음 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람이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고고! 하람이와 함께 첫 번째로 떠날 장소는 어디일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키워드 방입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찾아 자물쇠를 여는 거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두 가지 글자에 들어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하람이가 보여주는 카드 힌트 네 개를 보고 맞춰봅시다. 카드 1. 바이블 어드벤처는 하나님의 띵똥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는 제자들만의 모험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은 띵똥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게 카드 2번이네요. 그럼 카드 3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띵똥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 예상이 되고 있나요? 마지막 네 번째 카드. 띵똥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마음에 푸는 생각도 가려내어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띵동댕. 맞아요. 말씀입니다. 열려라 말씀. 키워드 미션 클리어. 자물쇠가 열렸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곳은 암호 해독 방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책갈피에 있는 숫자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663927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숫자들은 성경의 권수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을 하나로 엮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66권만이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성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160040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600은
성경이 쓰인 기간이고요. 이 사공은 성경을 쓴 사람의 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1100여 년간 약 32명이, 신약 성경은 50여 년간 8명에서 9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써 내려온 책입니다.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책이 있어서 약 40여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포함하면 총 1600여 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아하, 책갈피의 숫자는 성경의 권수와 쓰인 기간, 쓴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네요. 암호해독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우리 다음 방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이곳은 미스터리방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하람이가 가져온 단서, 두루마리 세 개를 살펴보고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루마리가 열렸네요. 첫 번째 두루마리,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나단, 갓,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다윗, 아삽, 헤만, 에단, 고라의 자손, 솔로몬, 아굴, 르무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요나, 스바냐, 스가랴, 호세아, 요엘, 오바디아, 미가, 나훔, 하박국, 학계,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두루마리, 군대 지도자, 사사, 제사장, 선견자, 선지자, 율법학자, 서기관, 총독, 평민, 목자, 왕, 대신, 포로, 목자, 뽕나무 치는 자, 왕족, 세리, 제자, 의사, 어부, 유대학자, 예수님의 형제. 자, 이것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맞아요. 성경을 쓴 사람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가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 가나안, 예루살렘, 수산성 궁전, 바벨론, 니느웨, 유대, 이스라엘, 이방 땅, 로마 감옥, 반모섭. 이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호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으로 쓰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쓰인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리 방도 미션 클리어! 자, 그럼 다음 방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이번 방은 레벨업 방입니다. 자, 네 번째 미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며 가장 많이 도둑맞는 책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려 67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이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모두가 알기 원하신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레벨업 방도 미션 클리어. 자, 그 다음 방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 방은 오직 성경방입니다. 자, 이곳에서의 미션은 공통점을 찾아라 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짜잔! 바로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제자답게 세워주는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직 성경방의 미션도 클리어 했네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방 결심 고백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 친구들 조금은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옳고 바른 길, 곧은 길을 향해 살아가도록 바른 믿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가지 방을 지나왔는데요. 우리 모두 결심하는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를 제자답게 세워주는 말씀, 듣자, 읽자, 배우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를 제자답게 세워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듣자, 읽자, 배우자. 오늘 바이블 어드벤처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배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잘 듣고 잘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 모두를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며 그 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비추시는 빛 따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추후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변경됩니다.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려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 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예배 드리는 사진도 좋고요. 공과한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체크해 드립니다. 공과 자료는 각 반 선생님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친구들은 계산제일교회 홈페이지 초등부에서 다운받아 사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9월 첫째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